유튜브 쇼핑이 생겼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되게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게 스마트 스토어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이번에. 자사몰이 아니고 이제는 원래 카페 14 자사몰이었는데 안 그래도 올 초부터 야 유튜브는 그래도 큰 회사니까 짜치지 않게 사는구나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 안에 쇼핑 기능에 자신의 페이 기능이나 결제 기능을 붙였다면 카드 수수료가 장난이 아닐 건데 이번에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두가 광고 수익이 줄어서 유튜브가 카페14 자사몰을 연결해서 세팅을 했다가 지금은 카페14한테 커스터마이징 시켜서 의뢰해서 유튜브 안에 쇼핑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페14랑 유튜브 쇼핑이랑 지금 따로 놀아요. 지금 이미 그 카페14로 세팅하신 분들은 그대로 지금 연동돼서 쓰긴 하는데 조만간에 그것도 맞겠대요. 그쪽 성향. 그러니까 자사몰에 있는 상품을 이쪽 그 유튜브 머천트 기능 쪽에서 땡겨올 수는 있는데 아웃링크로 밖으로 안 빼주겠다는 거예요. 내 거 안에서 팔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또 자사몰이 한동안 인기가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쇼피파이도 그렇게 맞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지금 보여주는 거로 쇼핑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튜브 쇼핑 안에 갇히면 이제 카테고리를 좀 추가해 줄 것 같은데 내 몰에 있는 상품을 보지만 이 안에서 갇혀서만 봐야 되니까 브랜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품 파실 때 쇼츠에다가 내 메이커 홈페이지 주소를 명시하면서 이미지에다 명시해서 내 걸 브랜드 시키면서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시면 우리 외부에서 광고할 때 네이버에서 뭐뭐뭐를 검색하세요. 그것처럼 따따따 뭐로 들어오세요. 아니면 어디에서 뭐를 검색하세요라는 걸 해서 내 브랜드를 키우면서 가면 훗날에 어떤 변화가 생겨도 내 몰은 살아요. 재밌어지는 게 지금 아직 릴스나 틱톡은 안 막았거든요. 근데 걔네는 안 막을 것 같아요. 네. 걔네가 안 막으면 자사몰이 릴스나 틱톡에는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우리가 고객 DB를 얻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는 고객 DB를 막은 거예요. 결제할 때 임시 결제해서 그 배송에 대한 것만 관리하게 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폐쇄 정책을 쓰는 곳이 불리해져요. 결국에는 좀 지나면 다시 열어야 될 거예요. 네.